뒤에 2입니다.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날씨가 어떤지. 그렇죠. 날씨가 어떤지 묻고 그렇다 그렇지 않다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화창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sunny? Is it sunny? Is it sunny?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궁금한 게 Is it sunny 말고 묻고 싶어요. 안 써죠. It is sunny는 무슨 뜻일까요? 화창하다. 그렇죠. 맞아요. 뭐라고요? 화창하다. 그렇죠. 이건 화창하다예요. 화창하다. 됐습니까? 화창합니다. It is sunny. It is sunny. 이건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sunny의 뜻은? 화창한. 화창한. 또는? 맑은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무슨 시예요? 어떤. 그렇죠. 어떤 날씨? 화창한 날씨. 됐습니까? 어떤 시 앞에 또 이 녀석 보이네. 그렇죠.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 비동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동사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비동사의 뜻은? 이다, 있다. 그렇죠. 이다 하고 있다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뜻이고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합쳐서 어떤이 아니고 하다라는 어떤타가 되는 건데 근데 나는 묻고 싶으니까 It is sunny는 묻는 느낌이 들지 않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Is it sunny? Is it sunny? 하니까 뭐하고 싶어졌어요? 물음표 붙이고 싶어지죠.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묻는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묻고요. 어떠냐라고 묻고요. 왜 이렇게 안 되냐. 야 말을 안 듣냐. 그랬더니 대답이 No, it isn't. It's cloudy. Very good. No, it isn't. It's cloudy. No, it isn't. It isn't. Sorry. Okay,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No까지 붙였나? 아니요. It isn't sunny. It isn't sunny. 그렇죠. Isn'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Isn't not. Is not의 줄임말이고 됐습니까? 그러면 sunny는 화창한인데 not sunny는 무슨 뜻일까요? 화창하지 않은. 그렇죠. 그러니까 it is not sunny의 뜻은 화창하지 않다라는 말이 된 거죠. not이 들어갔으니까 아니란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읽어볼까요? It's cloudy. It's는 뭐의 줄임말이죠? It is. 그렇죠. It is cloudy고요. Cloudy의 뜻은? 구름이 낀? 구름 낀. 흐린 하면 되겠죠. 무슨 시예요 또? 어떤 시? 어떤 날씨? 흐린 날씨.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네. 그래서 흐리다 라고 된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Is it raining? Is it raining? Is it raining? Raining의 뜻은? 비가 오는 중. 비 오는 중이. 자, raining은 뭐로부터 왔냐면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Rain. Rain은 무슨 뜻도 있고 비란 뜻도 있고 또 비오다. 비오다라는 뜻도 있고 비란 뜻일 때는 무슨 시? 어떤 이름시죠. 이름시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이름시라고 해요. 이거 무엇이니? 책상. 어떤 물건에 붙인 이름이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 보고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비라고 이름 붙였죠. 그래서 비란 뜻일 땐 이름시고요. 비오다란 뜻일 땐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자, 모든 하다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ing를 붙일 수 있고요. 그냥 재미로 ing를 붙인 게 아니고요. rain이 비오다 라는 뜻이었는데 raining이 되면 무슨 뜻이 될 수 있냐면요. 지금처럼 비오는 중인 이란 뜻 또는 비오는 것. 오, 열심히 공부했네. 비오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비오는 중인. 자, 하다시에 ing 붙여서 이런 뜻으로 쓰이면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뀐 거냐면 어떤 날씨? 비오는 시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 앞에 또 비동사가 있어서 비오는 중이다. 그래서 비오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됐을까요? It
It is raining. 근데 묻고 싶으니까 Is it raining? 이라고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Is it rain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Yes, it is. Put on your raincoat. Put on your raincoat. Yes, it is. Put on your raincoat. Yes, it is. Rain. 그렇지. Yes, it is raining.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It is raining. 그렇죠. 이 바로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Is it raining? 그렇죠. Is it raining? 했더니 비 내리니까 이렇게 물어봤고 Is it? 하고 물어봤고 It is로 비가 내리고 있다. 했고요. Put on의 뜻은? 그렇죠. 그래서 put이 무슨 시예요? 하다시입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뭐 하라고 시킬 때 시키거나 부탁할 때 쓰는 명령문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s it cold? Is it cold? Is it cold? 뭔가 cold의 뜻은 뭐겠다? 춥다. 춥다. 그러면 무슨 시예요? 이 뜻이 아니죠. 그렇죠. 추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무슨 시예요? 어떤 날씨? 추운 날씨. 오케이. 그러면 it is cold 하면 그건 무슨 뜻이었는데? 춥다였는데 묻고 싶으니까 is it cold? Is it cold로 바꿔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물어봤으니까 답해야 되겠죠? Yes, it is. Put on your hat. Your hat. Yes, it is. Put on your hat. Yes, it is. Cold. Cold. 이거 읽어볼까요? It is cold. It is cold. 하면 춥다가 됐고요. 마찬가지 추우니까 뭐다 쓰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눈이 내리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snowing? 그렇지. 잘 응용하네요. Is it snowing? 그러면 snowing이 있다는 얘기는 뭐도 있다는 얘기야? Snow. Snow도 있다는 얘기고 얘도 아까랑 걔랑 비슷해. 얘는 무슨 뜻도 있고? 눈. 눈이라는 뜻도 있고? 눈이 내리는 것. 오케이. 눈이 내린다 라는 뜻도 있어요. 눈이란 뜻일 때 무슨 시? 이름시. 이름시고 눈이 내리다 라는 뜻일 때는? 하다시니까 또 뭐 붙일 수 있어? ing를 붙일 수 있고 ing를 붙였을 때는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었다? 두 가지 뭐하고 뭐? 눈이 내리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되거나 또는? 눈이 내리는 곳. 그렇지 잘 알고 있어요. 눈이 내리는 곳. 눈이 내리, 여기서 눈이 내리는 중이냐 어떤 시니까? 비동사랑 같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너의 부츠를, 아 너의 목도리를 착용해라 하고 싶으면 Put on your muffler. Put on your muffler 하면 되겠고 부츠를 착용해라, 부츠 신어라 하고 싶으면 Put on your boots. 그렇지. Put on your boots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잘했어요. 이도 잘했고 오케이. 다 맞네요. 오케이. 다 100점 맞아. 퍼펙트 맞아도 왜 이렇게 힘들어해 회원이. 너무 100점 맞느라 힘들었어요? 이거 학교에서도 이런 거 배웠지 않아? 오늘은 그거 학교에서도 배웠죠? 그렇죠. 네. 오늘 거는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배운 적 있지? 옛날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학교에서 배운 적 있지? 배운 적 없어? 기억이 안 나요? 알겠어요. 어차피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